이 가뭄 때문에 새끼 두꺼비들도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. 갓 부화한 새끼 두꺼비들이 말라 죽고 숲으로 갈 시기까지 놓치면서 집단 폐사 위기입니다. 오선열 기자입니다. 국내 최대 두꺼비 서식지인 대구 망월지입니다. 손톱 크기만한 새끼 두꺼비는 피부가 바짝 메말랐습니다. 곳곳에 말라 죽은 두꺼비가 즐비합니다. 올해는 보니까 네. 말라서 죽은 게 많아요. 말라서? 예. 전남 광양 섬진강 습지입니다. 해마다 5월 중순이면 새끼 두꺼비 40만 마리가 숲으로 이동을 하는 곳입니다. 서식지로 가는 길목이지만 두꺼비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. 가뭄 때문에 새끼 두꺼비 이동 시기도 늦어지고 있습니다. 두꺼비는 피부로 호흡을 합니다. 서식지까지 10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만 이동을 합니다. 무더위와 가뭄은 피부의 습기를 없애 새끼 두꺼비에게는 치명적입니다. 가뭄이 6월 중순까지 이어지면 새끼 두꺼비가 집단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. 5월 말까지는 이동을 대부분 마치는 편이에요.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동을 한 번도 시도가 안 됐거든요. 비가 오지 않아서. 새끼 두꺼비의 자연 생존률은 2%. 로드킬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새끼 두꺼비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. TV조선 오선열입니다.